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언론세포의 김태윤 인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마무리 인사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데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데이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데 오늘 데이지는 약간 더 귀염 뽀짝한 동그란 데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너는 알아? 꽃팔찌 할 때 많이 쓰던 데이지. 그쵸. 그 꽃팔찌 할 때 만들던 데이지 지금부터 가시죠.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풍선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못 구하는, 나중엔 구할 수도 있겠다, 펄 레드와 펄 라인 그린입니다. 요거 제가 옛날에 구했던 건데 이제는 거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 조합은 약간 좀 쨍한 컬러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채도를 좀 줄이는 색깔도 괜찮습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부럽죠? 이거 봐라. 이 색깔 없지? 영롱하지?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이뻐, 그치? 약간 데트로이트까지. 그치? 자, 펄톤이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좀 투명한 듯 하면서 굉장히 쨍합니다. 요걸로 먼저 줄기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데이지는 보통 줄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뭐 꺾는다 개념으로 해서 그냥 꼬집어 꼬기 하나만 해줄게요. 방울 만들어서 끝! 90도로 꺾인 거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인데요. 꽃잎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6잎으로 할 건데 근데 방울 자체는 12개만 만들면 끝나거든요. 주익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방울 정구를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두 개를 만들고 그대로 두 개를 잠궈주시고요. 이 첫 번째 거에는 여기 사이에다가 주익구를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손을 넣어서 쭉 이렇게 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자, 또 정구를 두 개 만들어주시고요. 접어서 돌려주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꽃잎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짜잔! 이거 봐라. 약간 탕후루 같기도 하죠? 약간 둥기 같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하나씩 세워줄 거예요. 어떻게? 가운데를 보고 천천히 하나씩 네, 모양을 잡으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약간 망고스틴 아니면 뭐 마늘 육쪽? 육종 마늘 같기도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처리. 매듭뭉개는 정말 싫다 하시면 그냥 땡겨서 한 바퀴, 두 바퀴 두고 자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바람 안 세요. 그리고 뭔가 모양이 잘 안 맞다 싶으면요, 살짝 장, 이 손바닥 있죠? 바닥으로 천천히,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집니다. 항상 이런 말 하면 터지던데.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조금 더 동글동글한 모양이 됩니다. 약간 일반 데이지랑 모양 자체가 좀 다르죠? 그 이유가 이렇게 중간에 잠그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조금 더 동그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를 그대로 줄기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가운데가 뭐가 없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런 거 있잖아요. 요술풍선 끝에 요런 거 항상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가지고 계시다가 요런 꽃술 만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불어주시고요. 저는 요거 꽃술을 좀 작게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펌프는 또 이게 커야 된대요. 네. 근데 어차피 제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잡고 당겨줍니다.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꽃잎 한두 개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남은 거는 가위로 처리. 이렇게 하면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한 데이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보시면 약간 초점이 살짝 흐려질 수는 있는데요,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동글동글한 느낌의 데이지고요. 굉장히 뭔가 동글동글하니 약간 좀 더 키치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약간 원색 위주, 쨍한 컬러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지, 만약에 다발을 만들었는데 뭔가 조금 다른 변화를 주고 싶거나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 이런 거랑 섞으면 좋고요. 여태까지 저희 영상에 올라온 꽃들 이것저것 다 섞으시면 결국엔 이쁩니다. 색감만 조금 통일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동글동글한 기본 데이지를 완성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